이번 시간은 페이지 238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도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앞쪽에 배수 설비, 뒤쪽에 통기 설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다음 중 배수관의 강경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는 거겠죠. 기구 수가 많아지면 간격이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같은 대변기가 대중소다. 그러면 소자 변기는 간격이 작고 대자 변기는 간격이 클 수는 없죠. 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의 구배. 자, 간격에 따라서 구배가 달라지죠. 그리고 기구의 배수 부하단위 클수록 간격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클수록 우리가 간격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옳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배수 트랩에서 봉수의 깊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가 보통적이죠. 그래서 5에서 10cm 개념이 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통수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유수저항이 증가되기에 너무 100mm보다 더 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 봉수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50에서 100mm로 설계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통 이거죠. 어떤 대변기다. 예를 들어 세정 능력에 따라 봉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락식이나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세출식은 봉수 깊이 50mm 이상 하면 되죠. 그런데 사이폰 Z 15mm 사이죠. 그러면 보통 나중에 대변기에서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봉수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손실되기 쉽죠. 그래서 50mm 이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39페이지 3번,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에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봉수가 서서히 증발돼서 증발될 수 있죠. 그리고 2번, 배수관 내 공기 흐름 원활하게 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자, 배수 트랩이라는 것은 이거죠. 배수 트랩은, 보통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 내부의 봉수를 고이게 해서 악취를 차단한 거였죠. 그런데,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트랩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에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표면은 평활해서 오물이 체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흥급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될 수가 있죠. 그러면 모세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머리카락이나 실, 모발 같은 걸 흥급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수 트랩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 기준에서 이중 트랩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해놨죠? 그러면 1번에 트랩의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cm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트랩의 목적은 배수 흐름 원활이다. 계속 드렸습니다. 자, 보통, 배수 흐름의 원활을 목적으로 한 것은 바로 통기관이죠? 통기관을 설치해주면 봉수 보호나 배수 흐름 원활이라든지 있죠. 간내 청결 유지나 간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랩을 보통 설치하죠. 통기관을 설치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트랩의 오버플로우 부근에 머리카락이나 흥급이 걸린 경우는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되는 거죠. 흡인작용 또는 흡출작용, 유인사이펜작용을 하겠죠. 이걸 수직관 가까이 설치했을 때 순간적으로 진공상태가 생겨서 이 봉수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흡인작용이었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벨트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 쪽에 썼던 거죠. 지금은 금지됐고, 욕실 바닥 같은데 바닥에 썼던 게 벨트랩이었고, 주방용 싱크나 소재 싱크 쪽에 쓰는 것은 드럼트랩이네, 드럼. 그래서 주방 싱크 하면 드럼트랩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 유트랩은 배수 수직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배수 수평간 쪽에 사용돼요. 유수기에 저하되는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 가혹 배수관 말단 쪽에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 중 옳지 않는 것 태가 나왔습니다. 먼저 거기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 쉽게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해주자 이거죠. 그리고 2번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수 밀폐 오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세정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가 형성돼서 안 되죠. 그래서 거기 해설의 5번에 보면 가동 부분이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 형성 구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6번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것. 배수 트랩은 생긴 형상에 따라 트랩의 명칭이 부여가 된 경우 많죠. 그럼 피 트랩이 있었고 드럼 트랩. 그런데 플로터 트랩은 우리가 전기 트랩이었죠. 플로터 트랩이나 버킷 트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배수 트랩에 속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니죠. 전기 트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현재 배수 트랩에 속하죠. 그 다음에 7번. 배수 설비 트랩의 일반적 용도로 옳지 않는 게죠. 기구 트랩은 위생기구 아랫부분에 배수관에 설치된 트랩을 기구 트랩이라고 해요. 바닥 배수에 쓰는 것이 아니다. 바닥 배수는 바닥 트랩, 플로 트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됐고, 과거 바닥 배수에는 뭐, 저거죠. 벨트랩도 썼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S트랩은 대변기, 소변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U트랩이 뭐 가혹 배수 쪽에, 가혹 배수 말단에 쓴다 했죠. 그리고 P트랩은 세면기였고, 드럼트랩이 주방 싱크가 되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7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8번 배수관에서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고른 것 해놨습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었죠.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만수 상태로 올때 파괴된 게 자기 사이펀이었죠. 그리고 니은 흡출 작용. 자, 배수 수직간 가까이 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내릴 때 수직간에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발생해서 이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유인 사이펀이라고 했죠. 그리고 운동 양용 간성 작용, 강풍이 불거나 등의 원인에 의해서 수직배 압력이 변동이 심할 때그 운동 물을 확 내리면 그 간성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운동 양용 간성 작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모세관 현상은 머리카락 흥급 천이 이끌렸을 때 서서히 타고 파괴되는 거죠. 모세관 현상이고, 분출 작용은 토출 작용이라고 했죠. 하청부에서 자, 보통 하청 하류기구 쪽에서 여과부에서 피톤 작용해서 이 봉수를 실내적으로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이었죠. 모두 해당이 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배수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게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배수는 기구 배수관, 배수 수평 주관, 배수직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의 간격은 작아진다 해서 지문은 틀렸죠. 자, 배수관은 자 이렇게 되죠. 기구 배수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이 있습니다. 수직관, 배수 수평지간, 수평지간이 있고요. 지간이 먼저 있고, 그리고 배수 수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 수평주간, 수평주간, 그 다음에 부지죠. 가혹배수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강경이 커져야 돼요. 이리 갈수록 흘러갈수록 하류로 갈수록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청소구는 배수 수평지간의 최하단부에 설치한다. 보통
배수 수평지간이나 배수 수직간 이런 있죠. 기점 부분은 설치하고 뭐 하단부는 잘 설치 안 해도 되죠. 상단부는 설치해도 되고. 자, 그리고 3번에 배수관의 트랩의 봉수 유효 깊이는 일반적으로 50에서 100mm인데 50에서 100cm면 엄청 봉수가 깊은 거죠. 와, 기구가 되게 커요, 트랩이. 자, 그래서 그다음에 4번에 기구를 기구 배수는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 개방 시 배수는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4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각계통의 기구의 넘친선 아래에서 하면 안 돼요. 항상 넘친선 위에서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잡배수란 세면기 싱크 욕조에서 나온 일반 구조물을 잡배수, 생활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수도는 하수를 제철에서 공급하는 걸 중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는 없으나 그럼 음료용이나 이런 조리용 이런 걸로 공급하면 안 됩니다. 변기 세정수 등의 잡용수는 공급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에서 1.2m세크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구배는 강경에 따라서는 강경이 작을수록 구배는 자 크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설계 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의 기울기가 약간 다르죠. 맞죠? 그래서 물매 구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강경이 커질수록, 자, 어디 됩니까? 분모수체, 그죠? 분모수체, 그건 완만한 기울기 되는 거죠? 완구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하고 구배는 반비례 관계죠?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의 큰 대변기는 수직간에 가까이 배치해야 돼요. 멀리 배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 건물의 자, 상층부의 배수 수직은 일시 많은 양이 흐를 때, 이제 피톤난에 작용해서 하류 하층기구의 트랩 봉수가 압축에서 실내측 역류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자, 바로 저거죠. 분출 토출 작용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둘이가 수직간 가까이서 발생하는 기구죠.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었습니다. 봉수가. 그래서 두 가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1번 배수관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해놨죠. 먼저 1번에 고온의 배수는 45도 미만 냉각후의 배수를 하는 것이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관은 수직간 및 수평간 모두 배수 흐름 방향으로 간 지름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경 이렇게 키워지네. 강경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배수관은 이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배수 수평 주간 또는 수평 지간에 T형 이음새나 ST형 이음새나 크로스 이음을 사용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배수나 오수에는 T 내지 크로스는 쓰면 안 돼요. T나 크로스는 사용 안 합니다. 배수하고 오수 쪽은. 배수나 오수 쪽은 찌꺼기를 함유하죠, 물에. 그렇기 때문에 T나 크로스 개념을 쓰게 되면 배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T나 크로스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 주거용 배수의 흐름에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적절한 소음 방지하거나 아니면 저소음 제품을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설적인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봐둬야 될 것이 자 저겁니다. 거기 6번에 보면 배수 지간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대 이내 예각으로 하고요. 수평 기울기를 합력시키는 거예요. 90도 이렇게 가면 안 돼. 예각으로 합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5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0번에 배수 개통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감플렌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우수수직관에는 배수관이 연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5페이지 이제 통기설비 쪽 보시면 통기관의 설치 목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죠. 자, 그러면 이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간단간단 이렇게 정의한데 봉수, 보호, 배수, 흐름, 원활, 간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간내 청결 유지. 요 단어만 되면 청결. 그러면 되죠. 그러면 기억, 봉수, 보호는 되죠. 근데 니어는 배수관에 보면 고역물을 청소하는데, 자, 이 고역물 청소할 때 제거하는 것은 청소구 클린 아웃이고, 그 다음에 디그, 신선한 외기를 통해서 배관에 청결해서, 맞죠? 오. 그리고 리얼, 배수관 내의 냄새나 벌레가 실내 침입 방지하는 이것은 트랩의 설치 목적이죠. 그리고 미형, 배수관의 압력 변동을 흡수해서 배수의 흐름을 뭐다?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맞죠? 오. 그러면, 자, 기역, 디그, 미음 개념이 옳은 지문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의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지간에 연결된 2개에서 8개의 통기관을 1개 통기관에 담당하는 것이 루프였습니다. 뭐 회로 통기관, 한상 통기관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런데 2번 도피통에 배수 수평지에 최상위 있는 기구에 접속한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었습니다. 루프 회로 통기관하고 도피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구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배수 수평지간일 거고 얘가 배수 수평지간이죠. 얘가 배수 수직관이고요. 네. 그럼 있을 때, 이제 통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통기 수직관이 있어요. 통기 수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최상류, 그러면 수직관에서 멀리 있는 기기 최상류 기구라고 했습니다. 최상류 기구.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게 최하류 기구에 이게 최하류 기구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개 담당. 이거는 루프 회로 통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루프 통기고. 그러면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거. 이것은 회로 루프 통기지. 기구 수가 많을 때. 그러면 이것이 도피죠. 최하류 기구에 접속해 주는 것이 도피 통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결합 통기관이죠.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배수 수평의 수직관이 접속되는 요 지점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통기 수직관하고 연결해 0.8m 위에 여기 바로 결합 통기관이죠. 자, 결합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의 원활한 통기를 하기 위해 설치된 게 바로 결합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 대기 개구해 준 통기관이 바로 신정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동일 강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습식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이 최상위에 있는 기구 바로 아래에 뽑아서 통기와 배수 역할을 겸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개념이죠. 사실상 자, 이 습식통기관은 사실 세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요. 이 벽에 설치됐을 때. 그럼 여기 이제 다른 기구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통기관이 이제 통기수직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러면 최상류 기구에 접속을 하되, 그럼 여기까지는 회로죠. 회로 루프 통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습식이 된다 했죠. 여기 습식이에요, 습식. 습식은, 이 배수하고 통기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을 안 내면 배수고, 물을 내리면 배수고, 물을 안 내리면 통기가 되죠. 그래서, 통기와 배수, 그 습식, 습윤 통기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페이지 246. 회로 통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가 먼 거리에 중에는 원활한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통기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배수 행지간, 수평지간이죠. 그래서 체하류와 통기 수직간을 연결한 거. 이걸 찾으라는 겁니까, 이거? 자, 배수, 자, 있죠? 배수 행지간의 체하류. 얘가 체하류 아닙니까? 체하류하고 통기 수직간 연결 중 이것이 바로 도피통기관이었죠. 그래서 2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통기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지붕을 간통한 통에 지붕에서 150m 이상 올려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은 예외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예외. 150m 이상 오면 묻히겠죠. 자, 그리고 통기관과 우선은 각계로 하면 돼. 단독이나 각계로 하면 돼. 통합이나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같이 서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수직 통기관의 간경은 접수하는 배수관 간경과 같거나 적게 하면 되죠. 자, 통기관이 사실상 이거죠.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배수관이 있을 때 그러면 배수관이 커야 되죠. 이렇게 같을 수는 있고요. 이렇게 해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5번에 통기배관 방식은 각계, 뭐, 루퍼, 신정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5번에 통기관은 5플로선 이하에서 수직 통기관을 연결한다 되어 있었네. 보통 5플로 이상, 보통 150mm 이상에서 접속해주면 좋습니다. 150mm 이상. 그 다음에 5번 통기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자,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 연결해서는 안 돼. 맞죠? 연결이나 겸용하지 않도록 한다. 단독이나 각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 염세나 섹티아 곡간을 활용한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공기 혼합이나 공기 분리 염세라는 것은 소벤트 방식이죠. 그래서 섹티아 방식이나 소벤트 방식, 섹티아 방식이나 소벤트 방식은 특수 통기 방식에 속합니다. 소벤트 방식하고 세티아 방식은 특수 통기 방식으로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통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별도의 통기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티아는 세티아가 나와야 된다. 소벤트는 공기 분리 혼합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혹시 기포 주입장치 하면 이겁니다. 소벤트가 되는 겁니다. 공기 혼합이. 분리했으니까.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3번에 배수관, 배수 수직관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이제 결합 통기관을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우수 정화조의 배기관 단독으로 해주면 됩니다. 연결, 다른 거 연결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당해청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 5플로우로부터 최소 105m 이상의 위치에서 통기배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통기관 간경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나오죠. 1번에 각계통기관의 간경은 그것이 접수한 배수간경이 2분의 이상이거나 아니면 최소 32mm 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루퍼 통기관 간경은 배수 수평 지간과 통기 수직의 작은 쪽 간경의 하퍼 2분 이상으로 하되 최소 32m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간의 간경 하퍼 2분 이상 또는 32m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리고 4번에 결합 통기관 간경은 통기 수직간과 배수 수직간 중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작은 쪽 간경. 그래서 보통 통기 수직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만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신정 통기관 간경은 배수 간경보다 작게 한다 그랬죠.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우리가 대기 중에 개구하는 통기관이죠. 그래서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간 간경하고 동일 간경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배관 설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나오죠. 통기관은 5% 이상으로 입성시킨 다음에 통기 수직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최소 150 이상 입상 시킨 다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았겠죠. 그리고 오버플러간 트랩의 유입구축에 예고해야 돼. 7번에 3번은 오버플러 넘치는 거 아니야? 오버플러가는 유입구 트랩의 유입구축이네. 유입구 유출구축은 통기관이 접속이 오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8번 회로 통기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와 통기수직관과 최상류 기구의 통기관 연장에 대해서 하죠. 그러면 기구수는 8개가 되고요. 7.5m 이내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대변기일 때는 3개까지가 됩니다.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가 일반기구수하고 틀려요. 그래서 대변기가 4개 이상 되면 도피통기관을 우리가 설치해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통기관 강경 결정에 대해서 다루겠죠.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통기관 강경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100mm 강경의 배수 수직관과 접수하는 신정통의 강경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러면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강경 축소 없이 그대로 연장했죠. 그러면 최소 100mm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근데 2번 50mm 강경의 배수 수평 지간과 100mm 강경의 통기 수직관이 접수하는 루프 통기관은 하퍼, 작은 강의 하퍼니까 25가 되겠죠. 최소 32mm 이상이 되면 돼. 그러면 50 하면 되잖아요. 50mm 이상이다 하면 틀린데 50mm는 32mm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75mm 강경의 배수 수평 지간과 접수하는 도피통의 강경은 자 이거죠. 하퍼 2분의 1 그럼 75의 하퍼니까 얼마? 37.5죠. 그리고 최소 32니까 37.5 이상이 되면 되죠. 그럼 50mm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50mm 강경의 기구 배선에 접수하는 각계 통기관의 강경은 자 강경의 하퍼나 최소 32mm 이상 돼요. 그럼 32mm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100mm 통기수직관과 150mm 배수직관에 접수하는 결합통 그럼 결합통기관은 두 개의 강경 배수수직관하고 자 뭐하고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기수직관하고 둘 중에 작은 쪽 강경 이상 하면 돼요. 누가 작다? 통기수직이 작잖아. 그럼 100mm 이상만 되면 되는 게 100mm 이상. 그런데 75mm는 100mm 이상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배수관 내 유입된 배수를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이것을 종공유속이라고 해. 왜 그런가 하면 자 내려오면서 마찰장이 생겨죠. 마찰 개수 생긴 겁니까? 자, 우리가 저게 있습니다. 유속의 자성, 맞죠? 간의 길이, 맞죠? 마찰 개수에 비례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정, 이것을 종국 유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피 통기관, 아까 했죠? 치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통기 수준 연결했죠? 그런데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인해 대기 개방한 것은 이건 신정이죠, 2번은. 그리고 3번은 고층건의 배수 수직 통기 수직관 연결한 것은 결합이었죠. 결합 통기관인데 우리가 도피라 루프라 했네. 그다음에 신정 통기관 모든 위생 기구마다 설치한 통기관은 각계 통기관이죠. 그리고 자 5번에 급수 탱크의 배수 방식은 이거는 간접식으로 해요. 탱크는 간접식입니다. 그래서 간접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0번은 1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11번 배수 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배수 수평 지간의 지점에 기점에 설치하면 되죠. 기점. 그리고 배수 수평의 기점 설치하면 그 배수 수직관은 최하부에 설치하면 돼요. 그다음에 배수 수직관은 사실상 이거죠. 최상부도 설치해 주도 되고 최하부나 그 부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배관이 45도 넘는 각도로 변경할 때. 자, 이겁니다. 시방석 기준엔 45도 넘는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설계 기준엔 40도 이상이라 나옵니다. 45도 이상. 넘는 이라 나오고 시방석 기준은 설계 기준 45도 이상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간지름이 100mm 이할 때는 15m죠. 그럼 100mm 초과될 때 3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의 기준은 시방석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봐둬야 될 것이 4번에 모든 청소구는 배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해놨죠? 100mm 이할 때가 바로 저겁니다. 배수관, 이제 청소 크기에 대해서 배수관 지름 동일 지름으로 해주면 되고, 근데 100mm 초과되면 100mm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기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251 오수 처리 설비부터,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